지금 산불이 걱정입니다.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등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됐던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서 삼척까지 번졌는데 이게 지금 바람이 남쪽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다시 바람의 영향으로 남쪽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울진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그 도로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이 가스충전소 수백 미터 앞까지 산불이 접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건우 기자. 자,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서 불길이 계속 울진 쪽으로 번지고 있죠? 네, 어제 오전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강원 삼척으로 북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은 다시 울진 쪽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하한 산불이 울진읍 농협 가스 충전소 수백 미터 앞까지 접근하면서 자칫 큰 피해가 날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을 위해 아침 6시 50분쯤부터 헬기 57대와 지상 진화 장비 270세대, 진화 인력 3,085명을 투입했는데요. 이틀 새 축구장 12,000개 규모인 산림 8,571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울진군 북면 부천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로변에서 처음 시작돼 산 위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 해가 지기던 주부를 제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축구장 12,000개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문제는 이게 계속 그 불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 피해 규모가 커진 만큼 민가의 피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피해 지역이 커지는 상황이라 정확한 피해 집계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153채를 비롯해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 206곳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고 울진과 삼척 지역 35개 마을 주민 6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일부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600명이 넘는 주민들은 귀가하지 못한 채 마을 회관과 체육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하늘 원자력발전소와 삼척 LNG 생산기지, 송전선로 등 주요 시설물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박건우입니다.